뉴욕 시내의 빌런 등장. 언제나처럼 우리의 히어로들이 힘을 합쳐 빌런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히어로들의 팀워크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중 하이드라에 충성하는 배신자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본격 슈퍼히어로 군상극 심리대결 로망 보드게임 헤일 하이드라입니다. 헤일 하이드라는 12세 이상 권장합니다. 5명부터 8명까지 같이 할 수 있고요. 게임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이제 각자 원하는 히어로를 고르세요. 공격 카드를 섞어서 게임판에 놓고 어벤져스 타워를 뉴욕 내구도 27에 놓으세요. 빌런이 등장할 차례입니다. 최종 보스 레드스컬을 뺀 아래에 놓고 그 위에는 3레벨 빌런 중 1명, 그 위에는 2레벨 빌런 중 2명, 그 위에는 1레벨 빌런 중 1명을 놓으세요. 이 빌런 5명을 모두 물리칠 때까지 뉴욕이 무사하면 실드 요원들이 이기고 뉴욕이 파괴되면 하이드라 첩자들이 이겨요. 이제 우리 중 누가 실드 요원이고 누가 하이드라 첩자인지 결정할 차례입니다. 게임을 5명이 하면 정체 타일을 이렇게 3대2로, 6명이 하면 실드를 하나 추가해서 4대2로, 7명이 하면 하이드라를 하나 추가해서 4대3으로, 8명이 하면 정체 타일을 다 쓰시면 됩니다. 정체 타일을 섞어서 각자 한 장씩 가져가고 자신의 정체를 보세요. 게임 중 우리는 누가 실드 요원이고 누가 하이드라 첩자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이드라 첩자가 우리 중 몇 명인지는 알죠. 이 영상에서 저는 실제 정체와 상관없이 플레이어를 전부 히어로라고 부를 거예요. 히어로 중 한 사람이 실드 배지를 받고 1번 타자가 되세요. 1번 타자 왼쪽 히어로는 공격 카드 2장, 그 다음 히어로는 4장, 나머지 히어로들은 6장씩 받으세요. 게임 중 손에 든 공격 카드를 다른 히어로에게 보여주면 안 됩니다. 목소리 좋은 사람이 다음과 같이 진행해주시고 모두 지시에 따르세요. 모두 눈을 감으세요. 하이드라만 서로 눈을 뜨고 서로 확인하세요. 충분히 확인했나요? 하이드라도 눈 감으세요. 이제 다같이 눈을 뜨세요. 준비가 끝났습니다. 빌런 더미 맨 위 빌런을 공개해요. 체력과 방어력을 토큰으로 표시해요. 이제 모두 힘을 합쳐 이 빌런을 물리칠 차례입니다. 이 빌런 하나를 쓰러뜨리면 미션 하나가 끝납니다. 공격은 다음 순서대로 합니다. 실드 배지를 왼쪽 사람에게 넘겨요. 배지를 받은 사람은 손에 남은 카드를 모두 버리고 6장을 새로 받으세요. 나머지 사람들은 카드를 한 장씩 받으세요. 이 단계는 게임의 최초 공격대는 생략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생략할게요. 1번 타자부터 손에 든 공격 카드를 한 장에서부터 3장 뒷면으로 자기 히어로 카드 위에 놓으세요. 다 냈으면 모아서 누가 냈는지 모르게 섞고 공개해서 합계를 내세요. 플러스라면 그 수만큼 빌런에게 피해를 줄 거고, 0이나 마이너스라면 빌런은 아무 피해도 입잖아요. 혹시 마이너스 10보다 작다면 뉴욕의 내구도는 1만큼 줄어요. 빌런에게 방어력이 있으면 빌런은 피해를 그만큼 덜 받을 거예요. 피해 계산이 끝나고 빌런이 공격을 견뎌냈다면 빌런은 공격력만큼 뉴욕에 피해를 줘요. 또 이때 빌런 능력이 발동될 거예요. 빌런의 효과는 빌런이 공격을 견딘 뒤 뉴욕을 공격할 때 발동되는데, 다른 시점에서 능력이 발동되는 경우 번개 표시가 있어요. 빌런이 등장할 때마다 방어력이나 번개 아이콘이 있으면 내용을 먼저 잘 보세요. 이번에 나온 공격 카드를 모두 버려요. 이 게임에서 버리는 카드는 모두 뒷면으로 버리세요. 빌런을 물리쳤다면 투표로 넘어가고, 빌런이 아직 건재하다면 1번 단계부터 다음 공격을 시작합니다. 1번 단계 기억하시죠? 1번 타자 넘기고 1번 타자는 싹 버리고 6장, 나머지들은 한 장씩. 공격 카드 더미가 바닥나면 버린 카드를 모아서 다시 섞으세요. 게임 중 첩자를 가려내기 위해 또는 여러 이유로 서로 낸 공격 카드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카드를 몇 장 냈는지와 좋은 카드 또는 나쁜 카드라는 표현만 가능해요. 수치를 말해도 안 되고 조금 좋은 카드야 같은 표현도 해서는 안 됩니다. 빌런 하나를 물리치고 미션이 끝나면 새 빌런이 공개되기 전에 투표를 통해 다음 미션에서 빠질 히어로를 정합니다. 먼저 2분간 누가 첩자로 의심되는지를 놓고 회의를 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히어로 일동은 하나 둘 셋을 외치고 의심되는 히어로를 지목하세요. 딱히 의심되는 히어로가 없다면 하늘을 가리키세요.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히어로는 다음 미션에서 빠집니다. 동률이 나오거나 하늘이 최다 득표를 하면 아무도 빠지지 않아요. 다음 빌런이 3레벨 빌런이라면 이 투표를 두 번 합니다. 마지막 레드스컬과의 전투를 앞두고 투표를 할 때는 게임 인원이 5명이나 6명이라면 투표 두 번, 게임 인원이 7명이나 8명이라면 투표 세 번을 하세요. 투표가 끝나면 빌런을 공개하고 새 미션이 시작돼요. 투표를 통해 미션에서 빠져있는 히어로는 다음 빌런이 쓰러질 때까지 공격할 때 카드를 낼 수 없고, 자신의 히어로 카드에 표시된 특수능력도 쓸 수 없어요. 하지만 1번 타자 토큰을 받고 공격 카드를 받는 것은 정상적으로 해요.
또 미션에서 빠진 히어로도 투표에는 참여해요. 모두가 공격카드를 받고 공격카드를 자기 히어로 카드 위에 내기 전에 미션에서 빠진 히어로는 다른 히어로 한 명에게 손에 든 카드 한 장 또는 두 장을 줘야 합니다. 빌런이 쓰러지고 미션이 끝나면 빠진 히어로도 다시 팀에 합류하세요. 모든 히어로는 게임 중 한 번만 자신의 히어로 카드에 적힌 능력을 쓸 수 있습니다. 히어로 카드에는 능력을 쓸 수 있는 시점과 효과가 자세히 나와 있고 히어로 카드 뒷면에는 어떻게 쓰면 효과적인지에 대한 조언도 있어요. 모든 히어로 능력은 쓰기에 따라 실드에 유리하기도 하고 하이드라에 유리하기도 하며 잘 쓰면 첩차를 색출하거나 모두를 속이는 데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이드라 첩자는 정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헤일 하이드라를 선언하면 실드를 노골적으로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헤일 하이드라를 선언한 뒤엔 히어로 능력은 쓸 수 없어요. 헤일 하이드라 선언은 게임 중 언제든 가능하고 미션에서 빠진 상태라도 할 수 있어요. 헤일 하이드라라고 말하고 정체를 공개하십시오. 헤일 하이드라 선언을 한 시점에서 미션에 참여하고 있다면 뉴욕에 즉시 3피해를, 미션에 빠져있다면 즉시 1피해를 입히세요. 헤일 하이드라 선언을 한 히어로는 이후 미션에 참여하고 있다면 공격을 할 때 1번 타자보다 먼저 공격 카드를 공개해서 내야 합니다. 헤일 하이드라 선언을 한 히어로는 이후 미션에서 빠져있다면 모두가 공격 카드를 받고 공격 카드를 내기 전에 손에 든 카드 한 장이나 두 장을 다른 히어로에게 주는 대신 원하는 히어로의 손에 든 카드 한 장을 무작위로 뺏을 수 있어요. 또 빌런이 공격을 견디고 뉴욕을 공격할 때 헤일 하이드라 선언을 하고 미션에 빠진 히어로 한 명당 1피해를 더 줍니다. 마지막 미션의 최종 보스 레드스컬을 물리치고 뉴욕의 내구도가 1이라도 남으면 게임은 실드 요원들의 승리로 끝납니다. 하지만 뉴욕이 파괴되면 하이드라 첩자들이 승리합니다. 최종 보스 레드스컬은 너무 강한 공격을 받고 쓰러질 경우 뉴욕에 피해를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레드스컬을 물리치고도 게임에서 질 수 있으니 실드 요원들은 끝까지 방심하지 마세요. 과연 실드 요원들은 뉴욕의 파괴를 막을 수 있을까요? 본격 슈퍼히어로 군상극 심리대결 로망 보드게임 헤일 하이드라였습니다.